십자군이 전력을 추스르는 동안 많은 이들은 이제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가 국가의 유일한 통치자 자리를 놓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의 전례 없는 우애는 건재했고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네. 리투아니아 남동쪽에는 루스인의 것이었던 도시국가들이 있지. 한때 번영했던 이 도시들은 타타르의 무거운 멍에를 쓰고 있었네. 100년 동안 금장 간국에 과도한 공물을 바치면서 도시는 가난해졌고 칸들은 볼가 강둑에 호화로운 궁전들을 지었지. 내부 분쟁으로 간국이 약해지자 억압받던 많은 도시들이 리투아니아인들을 해방자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일부 도시는 지배자가 바뀔 뿐인 일에 대해 달가워하진 않았네. 새로이 독립한 키예프의 시민들은 리투아니아를 더 큰 위협으로 보았고 이전 주인이었던 타타르와 동맹을 하려 했지.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로서는 확실한 답을 받아야 했어. 그들은 확고한 결의를 갖고 페레슬라블과 체르니고프의 공국들을 차례대로 공격하면서 빠르게 남쪽으로 진군했지. 형제는 대담하게도 금장 간국과 그 동맹들을 스텝지대에서 맞이할 생각이었네. 아무도 감히 생각해 본 적 없는 위험한 시도였지. 내부의 다툼이 있었지만 전투로 단련된 타타르의 기마 공사들은 여전히 무적으로 여겨졌지. 하지만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네. 키예프 앞까지 왔지만 그 주둔군은 도시를 넘길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 형제여, 여기 스몰렌스크에 남아서 영토를 확보해 주게. 난 키예프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할 테니. 도서, 따가가래. 갈색이 있어. 갈색이 있어. 키예프의 주민들이 항복하고 우리에게 도시를 넘겼네.
중요한 건 시간이야. 금장 칸국을 물리치려면 신속히 공격해야 하네. 로사 이메카스도. 그래, 키예프가 리투아니아인에게 함락되어 칸의 정당한 소유지를 점령하던 알기레다스와 캥스토 티스는 정말 멍청하고. 보급품은 걱정하지 말게, 알기레다스. 내 일꾼들이 전쟁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줄 것이니 금장 칸국의 습격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만 해주게. 가이세기세? 내가 준비한 걸 가져왔네. 일단 이거면 충분하길 바라지. 에이, 미스터 디군. 다바발레야. 자를 위해 일해줄 것이라. 이메카스토 가장 필요한 자원이 뭔지 말해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 모아주겠네. 식량 좀 주세요. 식량이 더 필요한 건가? 좋아. 내 목재 좀 주세요. 식량을 더 모으라고 하지. 목재가 필요한가? 좋아. 내 일꾼들에게 나무를 더 베라고 해야겠군. 잘 쓰도록 하게.
Sveiki. Tuo jūs. Ką įsakysi? Klausau, klausau. Sveiki, supratau. Steigiuosi. Eimi statyti. Aš pasiruošusi.놈들의 머리를 깨부술 시간이다. 우리 뼈를 휘둘러 지옥을 안겨주어라. Eimi statytų. Ką įsakysi? Ką įsakysi? Eimi. Eimi dirbti.드네프르강을 점령 중인 저 역병 같은 타타르 수덕들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 역류를 통해 상선들을 스몰렌스크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차원 잘 쓰도록 하게. 보이디아. 스페이클로서. Sveiki, aš pasiruošusi. Eimi kirstis. Eimi, supratau. Eimi statytų. Klausau, eimi. Klausau, viešpatį. Supratau. Mušiapė, eimi.줄 것이다. 글로서, 글로서, 도와요스. 다바발레. 소우비스, 그래도. 에이미. 사륙을 시작해라. 리투아니아인들은 우리 영토에 침입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고소 스티그스. 에이미 스타티툼. klausysi? Sveiki. Tavo valioje. Klausau. Tuo jūs. Ką įsakysi? Aš pasiruošusi. Eimi kastu. Aš pasiruošiu.
Sveiki. Ką įsakysi? Eimi dirbtų.줄 것이라. 카이스키스. 로서. 에이메이커스도. 금 좀 주세요. 달려라 개식들아! 우리 초원지대에 발을 들이는 멍청이들은 비참한 죽음만을 얻게 될 것이다! 소원대로 해주지 알기르다스. 내 일꾼들이 이제 금채굴에 집중할 거야. 금장 칸국군들은 세 명의 제후들이 이끌고 있는 것 정찰대가 발견했습니다. 이 지휘관들을 처치할 수만 있다면 군대가 혼란에 빠져 전투가 쉬워질 겁니다. 옥제 좀 주세요. 필요한가? 식량 좀 주세요. 내 일꾼들에게 나무를 더 베라고 해야겠군. 식량이 더 필요한 건가? 좋아. 내 일꾼들에게 식량을 더 모으라고 하지. 가이사기스, 골디아. 가이사기스.
잘 쓰도록 하자. 잘 쓰도록 하게. 바드 제후를 처치했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니 이제 그의 군대는
더 이상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 차원을 잘 쓰도록 하기. 드미트리오스가 죽었습니다. 제후도 없으니 금장칸국의 타타르 부대는 이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적들의 배를 전부 침몰시키고 은신처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강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틀러크 제어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금장 칸국의 불가포대는 큰 위협이 안 될 것입니다.
своём. И места тут. И чавор зал 쓰도록 하기. 수브라동, 에이미.
효자를 위해 일해줄 것이라. 형제를 위해 일해줄 것이라네. 금장 한국의 부대 두 개가 박살났다. 이제 하나 남았다. 이 자원을 잘 쓰도록 하게.
흔히 금장 간국에 속한 자들을 타타르라고 부르네만 실제로 간국은 대부분 티르크의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네. 그 중에는 볼가강 불가리아의 도리케 기병, 킵차크 스텝지대의 쿠마님, 시베리아의 몽골인 등이 있지. 그렇게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들이 모인 금장 간국이지만 전부 알기르다스의 손에 의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네. 리투아니아군이 드네프르를 건너 포돌리아로 남군에 들어갈 때 금장 간국의 제후들이 모여 그들을 막으려 했네. 하지만 소용없었지. 창과 검으로 무장한 리투아니아 병사들은 간국의 최전선을 무너뜨렸네. 타타르는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뿔이 흩어져 후퇴했고 칸은 크림반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칼과 화살에 의해 죽어간 말과 전사들의 피가 메마른 초원을 붉게 물들였다네. 알기르다스의 결정적인 승리로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곧이어 새로운 아군과 적이 생겨났지.